근데 뒷판장이 톡하는데 계속 뒤에서 이준 씨가 표정이 어두워요. 어, 네? 오늘 전쟁, 예. 네. 네. 전쟁이 전쟁을 공부하셨는데. 진짜 전쟁이 어두우신데. 뭐라 그래야 되지? 대세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 대세 공포증. 대세? 아까 좀, 좀 제가 지금도 좀 그렇고. 네. 사실 제가 인사 잘 못 드리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하고도 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뭐 특히 소녀시대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여기 옆에 이렇게 어, 예. 대세 네 뭐 슈퍼주니어도 있고 아까 나한테도 인사 잘 못하던데 아니 누나는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그런 괜찮아요 그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은 제가 뭔데 왜 나한테 인사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요즘 대세가 이준 씨잖아 그럼 아 저 그냥 학생입니다 그냥 근데 티파기로 할 수 있어 또 음악 방송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네.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되게 막 피해서 눈도 안 마주치고 항상 그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인사 안 하는 경우는요. 네. 옛날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경우만 인사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소녀시대 멤버들 저 멤버들한테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야, 야,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뭐,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잘 지내겠죠. 많은 지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다음 말도 잘 못 있겠고. 아, 그게 저도 신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자 연예인 분이었는데 되게 예뻤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좀 신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야 너 얘기하는데 왜 밑에를 봐 그래서 얼굴 보면 또 눈 쳐다보는 것을 약간 내리면 또 이상한 데 쳐다본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랬었어 아 진짜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럼 오늘 그 대세 울렁증 그때 깨자 그래요 예, 티파니와 딱 눈을 마주 보고 예. 이거 만났다! 손 잡고! 우리 준 씨가 화장실에 있고, 티파니 씨가 들어, 아, 그거 아니죠? 아니, 아니. 진짜 남녀 고민 화장실에서 만난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볼일 보고 나오다가 만나는 걸로. 너무 맞았어요. 독도. 어, 저 오빠 매일 그래, 뭐. 그만 좀 하지 마. 네. 오빠가 좀 저질이지? 자, 오케이. 네. 만났어요. 만났어요. 보다가. 안녕하세요. 예. 딱 진짜 이 정도 쑥스러운 진짜 어색하다. 네. 근데 아니면요 멤버들 뒤에 숨어서 가시더라고요. 인사라는 게 네. 원래 너무 자신 있게 하면 상대방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렇지 말죠. 그러니까 제가 이준 씨라고 생각하고 티파니 씨를 한번 대해볼게요. 리허설 끝나고 왔어. 자, 이거 보고 배우세요. 리허설 끝나고 전쟁. 자, 두 분 이제 만난다. 어, 리허설. 마무리 또. 정말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시죠. 아, 정말.